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네. 오늘은 보내시면 네. 이제 7월 달 거의 마무리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양력 8월 달에 큰 행주수를 맞는 띠어생일 달 준비했거든요. 아무래도 한 달 한 달 한 달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가는 시기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소원도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바심이 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막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에 한번 양력 8월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횡재가 있는지 그리고 달마다 특징이 있고 또 달마다 성격들이 있어가지고 그 달마다 특징을 잘 선별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달이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이 컨트롤해야 되고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아, 요 시기만 넘어가면 나한테 괜찮아지겠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매일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 이 양력 7월이 어떻고 양력 8월은 어떠하니까 이 양력 8월이 나한테는 어떤 기운이 작용을 하는지를 매일 들어보시는 것이 아마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운을 거머쥐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현명하고 지름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건 양력 8월 큰 행재수가 오는 그런 띠와 생일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갈 텐데요. 나이를요. 자, 47년생 정해생이고 올해 77세가 되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2월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월생은 무언가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값어치가 물건이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든 그런 게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기에 아마 요 시기가 되는 양력 8월이 되는 요 때에는 뭔가 나한테 그런 운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값어치가 상승돼서 내가 그래도 결국은 큰 돈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이제 음력 5월생은 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뭔가가 내가 어떤 갈채를 본 거. 나이가 지금 77살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거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요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거의 누군가로 하여금 뭐 갈채를 받고 아니면 유종의 미를 거둔다든지 그러겠죠. 근데 요 5월 분들도 좀 그래요. 막 무언가를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보다도 아마 여러 사람들 속에서 뭔가가 내가 좀 이제 감투를 썼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감투를 썼는데 이제 그로 하여금 내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명예인 것 같은데요. 그 명예인 것도 이분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면 8월 달에 있어서는 그런 기운이 많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0년생입니다. 경인생이죠. 74살 범띠입니다. 자, 이분들은 7월생에 해당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7월생이 더 두드러지게 그런 힘이 보인다라는 것 뿐인 거지 뭐 어떤 누군가 몇 월 달은 왜 안 해주고 몇 월 달은 안 해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면 1월 때부터 11월 때까지를 쫙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0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독 딱 어느 정도 이제 쓸 때 막 저도 이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혼자 다 하는데 그런 거를 감지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아 느껴지는 그런 생일달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뿐이니까 항상 저한테 컴플레임을 거시더라고요. 왜 누구는 사람 아니냐, 80살은 사람 아니냐, 왜 몇 월 달 안 해주냐 이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유독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년 경인생 74살, 자, 7월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사업의 어떤 추진력, 그리고 자기가 했었던 어떤 무언가가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외국으로 가는 길이 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무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를 거느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어떤 외국으로 가는 그런 길들이 뭔가가 좀 부진했었고 정체 구간이 있었고 발전이 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8월 달쯤에 그 7월생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외국으로 가는 그런 문이 열림으로써 그리고 내가 정체 구간을 빚었었던 그런 운이 좀 확 열릴 수 있겠다는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6년생 병신생이고요. 나이는 68세가 됩니다. 자, 이분들은 두 번째
맞는 삼재이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오는 삼재 때도 가히 그렇게 쉬운 1년은 아니었다라고 비춰집니다. 자, 이분들 중에 4월생은요 관제가 미뤄진대요. 그래서 관제가 미뤄진다라는 것은 즉 뭔가가 송사 아니면 어떤 내가 소송을 걸었다 아니면 그로 인해서 관제가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미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내가 한시름 놓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재니까 관제 거설이 끼게 되면 나한테는 운이 더 좋을 리는 없겠죠. 그죠? 5월생 같은 분들은 손해가 갔고 그리고 손해를 받고 그리고 손재가 일어났고 손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8월달이 돌아와서 이 56년 5월생들에게 있는 거는 어떤 뭔가가 갑자기 내가 생각을 했었던 그러니까 불미스러웠었던 일로 뭔가가 머리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뭔가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손재가 일어났었던 것들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그 손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고 그런 제시가 들어오고 제의가 들어오고 어떤 누군가가 러브콜을 함으로써 내가 그걸로 하여금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다라는 게 들어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년생 개묘생이고 나이로는 61입니다. 이분들은 2월생에 가장 해당이 될 텐데요. 이분들한테 있는 건 자 적지 않은 지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지 않았었던 과거 그리고 힘들었었던 내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눈물, 역경, 고난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자 이분들한테는 8월 달부터,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하반기부터 뭔가가 나한테 꾸준히 날로 늘어가는 그런 진입을 한다, 어떤 라인이 업이 된다, 내 인생에 그래도 조금은 적지 않은 그런 매출로 인해서 나한테는 그런 큰 돈이 아니지만 적게끔 커져가는 그런 기운이 많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년생 임자생이고요. 이제 52세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6월 달은 자, 크진 않아도 나에게는 이제 큰 행운이라고 하네요. 이제 그것이 이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가 결국은 이 자리에서 저쪽 자리로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바래왔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8월 달에는 내가 원하던 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막 이렇게 크거나 뭐 가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들한테는 그것마저도 나한테는 바래왔었던 일이다 보니까 그게 실현은 될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니 아무튼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생인데요. 자, 이 9월생 분들은 드디어 뭔가가 열리고 내가 막혔었던 그리고 내가 거머쥐려고 해도 꼭 뭔가가 나를 피해서 살짝 지나가기만 했던 그런 운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러니까 누군가의 건너 지인의 이런 느낌이에요. 건너 지인의 소개로 내가 뭔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횡재수 그런 귀인 이런 쇠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마 8월 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있는 임자생 분들의 6월생 9월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운의 예상 위로 뭔가가 좀 8월, 9월 달은 본인들한테는 좀 큰 매출이라든지 그런 금전의 그런 운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년생이고 정사생입니다. 자, 이분들한테는 어떤 몇월생이라기보다는 자, 77년생에 해당을 하는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건 노력의 결실, 그리고 어떤 행복, 그리고 내가 그래도 꿈꿔왔었던 그런 미래가 보이는 그런 연출. 자, 돈 들어올 땐 다 잡아라. 단지 그 다 잡는 시기는 결코
내가 놓치면 돌아오는 것이 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이분들한테 스토리에 있네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정사생 분들한테는 1월, 3월, 5월, 11월 요 생일달은 이상하게 내가 하반기 때 막 내 사주가 춤을 추고 그리고 막 나비가 활활 날아서 그리고 막 사람들을 꽃밭 꽃에 가서 뭐 뭔가가 앉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막 이렇게 엔돌핀이 도는 그런 계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막 뭔가가 역동적이고 그런 역동적인 것들이 기운이 나한테는 득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이 돈이 되고 돈이 사람이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6년생 병진생이고 나이는 48살, 48세가 되고 두 번째 삼재를 맞네요. 이분들은 올해 하반기 때는 많이 돌아다니래요. 많이 돌아다녀서 꼭 사람을 본인이 발품 팔아서 만나봐야 되고 그리고 동쪽에 나한테는 기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래도 어쨌든 북쪽, 서쪽보다는 동쪽, 남쪽이 본인한테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만나고 몸이 힘들더라도 발품을 팔아야 그 운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이 팡 터지는데 그것이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조금 본인이 결과가 아직은 결과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그 노력을 언젠가는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 8월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양력 8월은 음력 6월도 들어가 있고 음력 7월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력 6월은 양의 달인데 되게 양이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순해 보이지만 되게 격함이 있고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만 컨트롤만 한다면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거머쥐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음력 6월에 있는 양의 달은 이게 순간적으로 돌풍이 돌 때, 그러니까 기복이 심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력 7월은 이제 또 칠석이 있고 백중이 들어가 있는 달이다 보니까 많이 운이 타는 사람과 그리고 좀 예민한 사람은 또 음력 7월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양력 7월 양력 8월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 잘 참고하셔서 하반기 때 좋은 운을 만끽하시고 큰 성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